지금 기록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켰거든요. 네, 네. 제가 그 질문하는 요즘은요. 이렇게 강제입원을 시키라고 네. 정상인인데 강제입원을 시키고 정신병원에서 주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에 거쳐서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가 이렇게 봐야 되죠. 약 자체 때문에 정신병자가 된다 이런 건 제가 볼 게 없어요. 약 자체 때문에 약을 오래 먹었기 때문에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뇌가 어떻게 망고져서 없던 병이 생긴다 뭐 이런 거는 없고 다만 이제 사회적인 영향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이제 우리가 약을 먹는데 약을 적정량을 먹을 때는 내가 행동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잠을 조금 더 자주면 되고 그리고 다른 부작용이 크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거에도 문제가 없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약을 과용량을 쓰게 되게 되면은 학교에 가도 수업이 들리질 않거든요. 약을 세게 써버리면 주의 집중이 안 돼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거나 할 때도 내 행동이 어둔하고 하게 되니까 친구들로부터 더더욱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 때문에 사회생활이 원활해지지 않게 되는 사회생활이 그래서 이게 이제 수년간 사회생활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이 자체가 덜 좋은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겠죠. 이게 세월이 길어지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사회 속에서 성공 경험 내지는 즐거운 경험 뭔가 좋은 피드백을 자꾸 받아야 되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좋은 피드백은 거의 못 받고 좋은 일들은 거의 안 일어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망고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병 자체로 시작되지만 병이 오게 되면 자칫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회적 붕괴가 오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 붕괴가 오는 거는 치료 병이 있는데 치료를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자기가 점점 이상한 데로 가서 사회적 붕괴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를 한다시고 약을 너무 세게 쓰면 또는 너무 장기간 입원시키면 이 자체가 사회적 붕괴를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사회적 붕괴가 오게 되면 어떤 이유로는 사회적 붕괴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오는 게 심리적 붕괴가 와요. 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심리적 붕괴가 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점점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의 증상으로 인해서 얼마 지나서 사회적 붕괴가 오고 사회적 붕괴에서 심리적 붕괴가 오고 심리적 붕괴가 오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침습적 반출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종류의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생각이 나요. 침습적 반출,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한 침습적 반출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자체가 심리적 붕괴를 더 심화시키죠. 그러면 또 심리적 붕괴가 더 심화되면 사회적 붕괴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아닌 일이 또다시 증상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증상과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에 그리고 침습적 반추에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회 기능도 퇴화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엄청 더 단순해지죠. 그럼 나중에 되면 말초적인 거의 그러니까 상당수 무너진 애들이 보면은 먹는 것만 찾는다든지 먹는 것 당장의 즐거움이 그거밖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를 찾는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삶에서의 희망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먹는 거라든지 당장에 우리 애들 흔히 보면 요 단계 전 단계가 뭐냐면 애들 인터넷하고 컴퓨터만 하는 거 게임에 빠져서 지내는 거,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는 거, 그나마 그건 건강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부모들이 자꾸만 안 문제 행동의 측면에서 보고 저건 저래서 안 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의미하는 바가 삶에서의 정상적인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즐거움과 정상적인 성취욕구와 성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당장에 말초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하고 이런 말초적인 즐거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야동 또 더 무너지면 컴퓨터를 하더라도 하는 양상이 달라요. 건강할 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를 찾고 보더라도 동영상 같은 걸 보더라도 정보 가치가 있는 동영상을 보는데 더 무너지면 이제 야동만 본다든지 아니면 폭력물만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성욕, 공격성, 성욕, 그 다음에 공격성, 식욕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것도 그나마 더 무너지면 이제 컴퓨터도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먹는 것만 찾고 그야말로 완전히 엄청나게 이제 단순해지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약의 부작용인지 약의 과용량 예. 그것도 어차피 이게 뭐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망가진다는 게 그렇죠. 사람이 망가진다는 게 맥락에 보면은 이게 예.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약이 그럼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아 그럼요. 멀쩡한 사람도 옛날 시스템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강제입원 시스템이라든지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뭐라 해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래놓고 계속 약 고용량으로 때려 먹이고 완전히 사람 자존심 망가지게 만들고 무시당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그러면 삶에 대해서 어느 날인가 제가 꺾인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보면 애가 꺾이는 순간이 있어요. 꺾여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문제가 생겨도 자존심이 있고 애들이 바삭바삭해요. 뭔가를 하겠다 하고 부모한테도 부모가 하라 이래라 저래라 해도 바닥바닥해서 지고지 부리고 하는 바닥바닥한 단계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애들이 꺾여요. 딱 꺾여버리면 그 다음에 애들이 완전히 수동적으로 전락하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제는 아무것도 주장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원하는 거는 그냥 먹는 거 매우 말초적인 것만 원하고 더 이상의 아무 그게 없는 단계로 가거든요. 이 꺾이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이 애들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 놓고 어느 순간에 내가 안 꺾이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꺾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아무 눈 떠도 뭐 아무 이제 희망도 없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뭐 하고 등등 몸은 무겁고 뭐 그런 삶이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꺾지 마라 그러면 일단 꺾지 말라는 거는 본인이 실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가를 간섭을 많이 하게 되면 꺾여요. 간섭을 내 자기 뜻대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면 애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하니까 자꾸 못하게 말리고 강제로 뭘 하라고 시키고 등등 삶이 나 자신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도 되는 게 없고 뭐든지 이렇게 될 때 이제 애들이 어느 순간인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도 말씀 중간에 이제 그러는데요. 네. 지금 현재 말을 이제 꺼내가지고 그러는데, 네. 그 지금 먹는 것을 어디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먹는 걸 꼭 이렇게 매일 네. 밝히고, 네, 네. 그렇게 그걸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지, 먹는 것만 밝히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걸 없애는 쪽이 먼저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한 낙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낙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먹어야 돼요. 야동 보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야동 봐야 돼요. 또 컴퓨터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빼야 돼요. 그게 지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차차 이런 건 없어지죠. 그러니까 삶에서의 지금 재미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건전한 재미, 건전한 즐거움. 매일 눈 뜨면 애들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연한 기회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그 재미 붙여서 계속 하루에 한 시간씩, 두 시간, 몇 시간씩 자전거 타는 걸로 회복되어 가는 애들도 있고 흔히 스스로 하는 방법 중에 많이들 하는 게 산책하는 거. 우연한 기회에 걸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당사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걷게 되는데 답답하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고민에 빠지고 답답하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걷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걸었더니 뭔가 기분이 좀 개운하고 좋더라. 그럼 다음날 또 걷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되면 그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새로운 거를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집안에만 갇혀 있고 매일 같은 생활이 돌아가고, 근데 현재의 집안에 갇혀서 매일 같은 생활이 돌아가는 가운데는 즐거움의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요소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나마 현재의 생활에서 제일 즐거운 건 먹는 게 제일 즐겁다. 아니면 밤에 혼자 야동 보는 게 제일 즐겁다. 근데 이 생활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고, 항상 시작은 허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수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든지 있는 그대로, 아 이게 현실이다, 이게 우리의 현재 상황이다, 이게 우리의 현재 수준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래서는 안 돼가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다, 저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일체 노터치 괜찮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거 밝혀도 괜찮아, 야동 봐도 괜찮아, 또 엉뚱한 소리 해도 괜찮아, 소리 질러도 괜찮아,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냥 괜찮아가 돼야 됩니다. 다 괜찮아, 괜찮아가 돼야 되고, 다만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궁리해 줘야 되는 것은, 자 지금 현재의 삶이 다 괜찮아, 100%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라고 해도 본인한테는 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행복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꾸역꾸역 사는 삶이지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보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즐거움의 요소, 재미의 요소, 뭔가 눈뜨면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생기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자꾸 궁리를 하셔야 돼요. 궁리를 하셔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라, 네가 그런 거를 해서 해봐라, 안 돼요. 혼자 못 움직인다, 안 움직여진다. 자기 혼자 하는 게 현재 수준의 요게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다르게 안 도와줄 거면 그냥 이걸 안 건드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건드리는 방법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뭘 자꾸 하지 마라 하고 뭐 하고 이건 가장 최악의 방법이고, 지금대로 살아도 된다, 평생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 이게 기본 출발점이라는 게, 평생 이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는 아무 불만 없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뭐 할 거냐,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니까 어디 다니니까 누구는 뭘 해서 좋아졌다던데, 뭘 해서 좋아졌다, 어디 가는 게, 그래서 본인이 자꾸 뭘 하면 좋을지에 본인하고 평상시 대화를 나누는 그 즐거움의 요소를 찾아내려고 이제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행도 데려가 보고, 또 뭐 본인이 뭐 사달라는 거는 가능하면 그렇게 크게 고가가 아니라면 다 사주는 게 좋아요. 얘들 헛돈 많이 쓰거든요. 관심 있어 샀다가는 관심 없어 안 하고, 뭐 헛돈 많이 쓰는데 그걸 제가 하는 이야기 다 병원비라 생각하십시오, 치료비라 생각하십시오 하고, 그런 돈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기회를 다양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이게 걸릴지 모르니까 기회를 다양하게 주다가 보면 어디에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발견하면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고 하는 건 매우 단순한 거에 시작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활동 하나에서 변화가 시작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난 데에서 변화가 시작되기도 하고, 뭔가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가 있는, 그래, 그럼 주변에 할 일은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하는 이야기, 가족분들의 삶을 먼저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도 계속 똑같은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을 해오셨을 수 있거든요. 집에 있다가 직장 갔다가 끝나면 그냥 사람들 만나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오던 늘 같은 패턴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표현하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한에는 변화가 없다, 지금 이 상태가 최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태로 살아도 돼가 기본 전제가 돼야 되고, 이 상태로 살아도 되는데 더 잘 살려면 지보고 네가 알아서 궁리해서 네가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는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지보고 네가 생활을 바꿔라 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버님이 내가 내 생활을 바꿔야 돼. 어머님은 어머님이 내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나는 직장 갔다가 그 다음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집에 들어오고 이 생활만 했다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도 좀 내가 못 가본 지역 여행도 다녀보고 나도 미술관도 한 번 안 다녔는데 미술관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어디도 가보고 다양한 취미생활 하는 데를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장면들을 가보고 나도 지금보다 내가 좀 어떻게 즐거운 뭔가 그래서 내가 다니다 보니까 어디가 어우 갔더니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 뭐 방금 미술관 이야기했지만 생전 미술관 안 다녔는데 미술관 가보니까 너무 감동이 오더라. 음악회를 갔더니 너무 좋더라.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패러글라이딩을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 내가 너무 좋았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여행을 갔는데 어디 뭐 바닷가가 너무 좋더라. 내가 너무 좋은 경험을 하면 그 좋은 경험을 애한테 권해주는 거죠. 나으라고 병이 나으라고 권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좋았으니까 니도 이거를 한번 같은 즐거움을 맛보기를 원한다. 이래서 권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바닷가를 같이 가겠느냐. 본인이 간다면 데려가는 거고 미술관에 같이 가겠느냐 간다면 데려가는 거고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이거 자꾸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고치려 한다는 거예요. 치료를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치료는 내버려 두면 돼요. 약 먹었으면 됐다. 약 먹고 나으면 복이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약으로 안 낫는 부분은 그냥 내버려 놔놓고 행복하게 살자. 그거 가야 된다. 행복하게 살다 보면 저절로 치료가 돼요. 치료를 하려고 애를 쓰면 힘은 쓰이는데 나아지는 건 별로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충분해. 지금 이대로 살아도 돼. 해놓고 부모님이 애는 그대로 그럼 지금 이대로 살아도 돼 하면 더 이상 애 건드릴 거 없잖아요. 맞잖아요. 애는 그냥 집에 그냥 지가 하루 종일 있으면 있는 대로 내팽겨 쳐놓고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에 자꾸 끊임없이 신경을 쓰시라는 게 내가 지금 내 삶이 행복한가 즐거운가 내가 여기에서 더 즐겁게 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봤던 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 해봤던 일들을 자꾸 하셔야 돼. 부모님 스스로가 자신이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해봤더니 아 이게 정말 즐겁더라면 내가 달라지잖아요. 아, 형편이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고정관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각자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행복한가? 자, 우리가 애를 낫게 하겠다, 안 낫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를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건은 행복이다. 우리가 병이 낫자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행복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벌자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행복하자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직장이 안정되어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승진을 해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뭐를 다 이거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다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항상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어떤 아이러니가 생기느냐는 행복하게 살려고 좋은 대학을 갈라 했는데 행복은 온데 간데 없고 이것만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벌으려 했는데 행복은 오간데 없고 돈 버는 것만 매달려서 24시간 돈 버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자, 우리 애를 병을 낫게 하겠다는 것도 병이 나아야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전제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병이 낫건 안 낫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는 거예요. 안 나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병이 안 낫더라도 당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럼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이 병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자제분 보고도 네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자 집안의 부모님들 돈을 좀 벌어놓은 부모님들은 자제분들한테 네 돈 안 벌어도 된다 이야기해주면 돼요. 나는 돈 벌어 사는 먹고 사느라고 뼈 빠지게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평생을 이래 살았지만 너는 돈 안 벌어도 된다. 모아놔놓은 돈 너한테 물려주면 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직장 취직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건 해라. 이렇게. 그 실제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당사자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래서 좋아지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특히나 수행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 스님이 된다. 뭐 목사가 된다. 이런 쪽의 길로 가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우리 조현병 지닌 친구들이 상당수 보면 본질을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철학적인 특성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대학 가거나 할 때 철학과 가겠다고 했던 애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철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그 다음 종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히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수행자의 길을 가는 거 무지 좋은 거예요. 아,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애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해서 그 좌선도 하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명상 수행도 하고 아니면 나름대로 뭐도 하고 해서 자기가 갖다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본인이 원한다면. 다른 거 돈 벌 필요 없잖아요. 부모님이 돈 벌어놨으면 본인은 평생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도 되잖아요. 그게 뭐, 그 다음에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애가 갔다가 뭐 목사가 되겠다면 목사님이 되는 그 길로 가게끔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나는 다른 거 안 하겠다. 교회 봉사활동만 하고 살겠어. 뭐 봉사활동만 하고 사는 것도 좋죠. 그런 삶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너무나 기존에 우리 정답처럼 되어 있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스스로 돈 벌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표준화된 정답을 우리 애들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미 발병했다는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대로는 못 살게 돼 있는 애구나. 글로 들어가면 망고지게 돼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 기존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답이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에요. 이 정답이.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은 스트레스에 약하니까 기존의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애들이 망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애들은 기존의 우리 사회는 3급수 사회라고요. 3급수 혼탁하다는 게 경쟁도 치열하고 서로 간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간에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 속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경쟁 속에서 남보다 더 잘 돼야 되는 이 구도라고요. 경쟁 사회는 우리 애들은 경쟁 속에 들어가 망고지게 돼 있는 애들이에요. 이 경쟁 사회가 3급수 사회라는 거예요. 3급수 사회고 그래서 혼탁한 사회고 우리 애들은 1급수 5종 경쟁이 없는 곳에서 잘할 수 있는 애들인데 경쟁 속에 들어가 망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애들이 경쟁 사회 속에서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 교수도 되고 아주 유명한 음악가도 되고 미술가 어떨 때 그렇게 된 얘들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이 성적 잘 따는 공부에서 대학 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이게 내 하고 싶은 거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교수가 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했는데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 있는 거고 유명한 미술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없이 내 하고 싶은 거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정답이 남들처럼 표준화된 이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해줄 때 거기에서부터 길이 열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물이 자기 길을 찾아가듯이 그냥 알아서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해주면 자기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가 행복하고 자기의 재능이 발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꽃을 나지 마십시오. 박불 나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해주십시오. 꽃친다 바꾼다는 건 지금 이대로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가 아니라 괜찮아. 이대로 충분해. 가 되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집어고 지는 그러니까 지는 애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해라 하지 마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는 내버려 놔놓고 내가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게 사는 거, 내가 더 즐겁게 사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 각자가 아버지는 아버님 아버님대로,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그리고 가족끼리도 화목하게 사는 거.
내 삶의 즐거움, 행복을 늘려가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아버님의 삶의 즐거움을 늘려가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어머님 삶의 즐거움을 늘려가고 그러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경험을 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하나 먹었으면 애도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식구도 데리고 가고 싶은 것처럼 내가 어디 경치 좋은 데 가보면 애도 데리고 가고 싶고 그런 거라고요. 어딘가 하나를 갔는데 아 정말 좋더라면 애한테도 가자 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즐거움과 행복을 애한테 자꾸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니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애가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다가 하나가 얻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하나만 얻어 걸리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